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바위 틈에 끼어 숨져 있습니다. 앞발에는 불법 사냥 도구인 올무가 걸려 있었습니다. 위치 추적기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호가 포착된 뒤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반달가슴곰. 누군가 나무토막에 묶어놓은 올무에 앞발이 걸려 상처를 입었고 이후 나무토막이 덩굴에 엉키면서 움직이지 못해 결국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. 사고를 당한 반달가슴곰은 KM55라는 코드번호를 갖고 있으며 5살 난 수컷이고 지난해 7월부터 이 광양 백운산에서 활동해왔습니다. 해마다 반달가슴곰 서식지 인근에서 불법 사냥 도구가 수백 개씩 수거되지만 여전히 무단 설치가 계속되는 겁니다. 여전히 그 외부 환경 요인들은 야생동물들에게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지자체, 시민단체와 함께해서 그 공존협의체를 구성해서 서식지 안정화를 위한 그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지난달에는 경북 김천에서 반달가슴곰이 차에 치이는 등 사고도 잇따르는 상황. 환경단체는 또 다른 반달가슴곰이 지리산 바깥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.